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제 컴퓨터를 다시 이제 포맷하고 다시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역시 제가 그냥 일을 하는 거, 항상 하루 종일 가지고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치하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즈 알키 누르고 커맨드 열고, 이제 웹브라우저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익스플로러 하고요. 어디로 접속하냐면, 자, 월드와이드웹.비주얼스튜디오.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열고요. 비주얼스튜디오.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저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윈도우즈용 다운로드를 해서 커뮤니티 에디션,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2017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얘를 이제 클릭해서요. 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요. 얘를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건요, 기본 값으로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서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 파일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가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어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닷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줄 수 있고요. 뭐 프로페셔널 에디션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먼저 평가판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이제 사용해 줄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뵐 때는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할 때는 C# 개발 이제 C# 공부하고 싶다면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닷넷 데스크톱 개발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C 또는 C++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웹 개발을 해주고 싶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개발 기술은 ASP.NET인데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웹 개발을 하고자 한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SON, 뭐 ASP.NET Core 등등 요 밑에 써 있죠. 이러한 웹 개발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ASP.NET 및웹 개발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C#, Windows Form, WPF. 그다음에 이제 C, C++는 예. 그다음에 웹은 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파이썬 개발하고 싶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노드JS를 개발해 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유니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프로그램 언어 관점으로 C, C++, C#, C, C++, C#, 얘네들, 그 다음에 웹, HTML, CSS, 자바스크립트, ASP.NET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는 하나, 둘, 세 개의 항목을 선택을 하고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언어팩을 하나 더 처리해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가 설치되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영어 언어팩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실제로 이제 어떠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어떠한 이제 그 난관에 접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해서 영어 에러 메시지를 보고 검색을 해서 찾는 경우가 훨씬 더 이제 유용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 정도로 두고요. 워크로드에서 닷넷 데스크톱 개발 C#, C, C++는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그 다음에 ASP.NET 및웹 개발, 이세 가지만 체크하고 언어팩만 체크를 하고요.
뭐 기타 이제 더뭐 이제 애저 개발이라든가 이제 파이썬 개발이라든가 더 체크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설치하는 거는 얘네들 세 개만 체크하고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을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이선스가 있으신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컴퓨터에 강의용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주로 쓰고요. 제 실제 개발 용도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드 테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이제 쭉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럼 설치가 완료가 되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운영체제를 처음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 설치하니까 다시 시작, 메뉴가 뜨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재부팅하고 그 화면 이후로 넘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재부팅을 했고요. 이제 다시 운영체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좀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완료하고 이제 재부팅을 한번 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 이제 윈도우즈 검색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하게 되면요. 그 처음 실행한 거잖아요. 처음 설치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일단은 커뮤니티 에디션 사용하면서 MS 계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한번 로그인해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리프레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중에 로그인을 하고요. 뭐 화면을 선택을 해줄 수 있겠고요. 뭐 비주얼 시잡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뭐 이제 테마라든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 커뮤니티 버전이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로그인했고요. 경고창, 알림창이 하나 뜨네요. 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라는 소리인데요. 일단은 알림을 해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도구 상자도 일단 닫고요. 그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도움말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도움말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정보 쪽에 잠깐 들어가 보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의 버전은 15.5.2 버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버전이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년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뭐 여러 번 설치하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하고 이제 꽤 오래 가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포맷할 때는 다시 한번 설치해주기 때문에 1년에 이제 여러 번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놓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를 고정을 시켜놓고요. 닫고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